그 박세례님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 박세례님의 강아지들은 과연 괜찮을까? 과연 괜찮을까? 아, 네? 이거 약간 재밌는데요? 예, 괜찮을까? 왜냐하면 박세례님이요 여섯 마리의 강아지와 두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전형적인 다견 가정입니다. 야, 저 고양이도 이렇게 두 마리 키우셨구나. 예, 예, 예. 이 다견 가정으로 강아지를 많이 키우신 분들한테는 오늘 많은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이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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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볼까? 아이고, 여기 털 좀 봐라. 아이고야, 난리가 났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울융 젠 MC 하고 있지만 저도 반려인으로서 여섯 마리의 보호자죠. 엄마 박세례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찌, 찹쌀이, 시루, 천둥이, 조이, 구다. 반려 묘도 있는데 예뻐라. 두 살 다 돼가죠. 이름은 대감이고요. 그리고 다리가 아주 짧은 오복이 있어요. 전 요즘에 고양이가 예뻐요. 아, 그래요? 어떡하죠? 전 요즘 고양이가 예쁘더라고요. 아우, 그 촬영할 때는 자신 있게 했는데 여기 막상 제가 의뢰인이 되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네. 이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여튼 처음 잰 강훈련사님한테 저희 아이들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제 생활 공간에서는 저의 교육대로 어쨌든 애들을 키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이 길어져. 오늘 처음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약간 놀이처럼 준비를 해봤어요. 로즈워크하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 미션이 그런 가족사진. 이 여러 마리를 한 번에. 근데 오늘 그거를 처음 도전해보는 날이죠. 그렇죠? 어디 보자. 털이 고대 자랐네. 에헤헤. 하지마. 싫대 하지마. 예, 예. 형님하고 비슷한 숫자네요. 비슷합니다. 그죠? 예, 예. 저희 집은 그 보시다시피 저 불독. 아, 그쵸. 불독 애들이 거의 대부분. 아, 다 짜부러졌죠, 애들이. 네, 박세례님 가정을 지켜보니까 믹시견도 많고 다양한 견종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대체로 애들이 네네네. 되게 얌전해요. 네네네. 너는 흥들어니까 왜 갑자기 조용히 있어? 뭔가가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모범적일 수도 있잖아요. 모범적이면 우리가 좀 박수를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네. 누가 그렇게 막 사납다고 했는데? 네, 사납다고 했어요. 꼬맹가 사납다고 예, 했나? 꼬맹가 사납다고. 막 앙칼지다가 앙 한다고 예. 그랬거든요. 지금 뭐 이게 굉장히 평화스러운데? 그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저 누나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아하. 카리스마가 있어서 야! 이런 거 할 거야. 분명히 할 거야. 야! 이리 와! 너 이씨! 너 계속 짖을 거야? 앉아! 어? 짖을 거냐고! 이리 와! 아, 혼날 짓을 하면 혼나야 되는 거 맞죠? 네네. 항상 저는 철칙이 이거 혼날 짓을 하면 혼나고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약간 심지어 애들 못 알아들어도 아 이거 좋은 게 아니다! 하는 순간 알아야지 아이들도 약간 아 이거는 뭐 생각이라는 게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실수하는 순간 소리 지르시네. 네, 하니까 걔들이 주눅이 들어있는. 그렇죠. 네, 누나가 곧 헌법이다라는. 네, 내가 법이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걔들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 이리 와. 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야, 야. 조심해야지. 이리 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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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우리 모찌는 7살 보스턴 테리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소변을 샤워실에 가서 보고 발을 이용해 스스로 호스를 트는 등 높은 지능을 뽐내. 어허, 소변을 보고 자기가 호스를 틀어서 닦는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 이건 좀 높은 지능이 아니라 이건 뭐 천재. 이건 조금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했겠죠. 어쩌다 한번. 어우, 날씨 지금 끝내주네. 어우, 날씨 지금 끝내주네. 뭐야 이거? 어머머머. 와, 아니 어질리티를 뭐 하러 해? 이렇게 똑똑한데. 저희 아이들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물을 또 많이 먹게 돼서 많이 먹으면 이제 토를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건데 나가 산책 노는 순간부터 호수가 보이면 이제 하루 종일 구해달라고 짖거나 피도 나기도 하는데. 너무 집착을 하니까 이 방법이 없어. 왜? 뭐? 뭐? 모찌가 유독 좀 약간 예민하게 울긴 해요. 야, 모찌 너 이리 와. 이리 와. 모찌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지. 괜히 동생한테 짜증내나? 어. 모찌 너 또 뭐 하냐? 모찌. 모찌 너 또 뭐 하냐? 모찌. 이리 와. 빨리 와, 너. 빨리 와. 이리 오시게. 모찌! 당장 오시게. 아, 이 것들이 하여튼. 너네가 말을 잘 들면 천재 견디겠지. 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래? 되게 웃겨요. 저리가, 저리가. 또 모찌가 가니까 이리 와. 안 돼, 저리가, 저리가. 이리 와.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때? 눈곱 좀 닦아. 컵사리는 4살 블랙탄 포메라니안입니다. 한 분이 분양을 받아 갖고 오셔서 저의 가족이 됐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절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 펜도 좀 너무 한 선물이다. 그렇죠. 강아지를 입네. 예, 예. 그 박사님은 잘 키워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지요.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쩐지 다리가 좀 편하진 않더라고요. 네. 깨금발도 아니고 아예 들지를 못하는구나. 박사님. 우선 찹쌀이는 다리가 워낙 좋지 않고. 또 수술을 했는데 왼쪽 다리는 아예 쓰지를 못하고 그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안고 다니는 것도 있고
마음이 지금 가장 아픈 아이기는 하죠. 아기 때부터 뭐 제대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했고 좀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야, 오빠 다리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동생한테 이렇게 난리야? 왜? 찹쌀이가 제일 자그만데 네. 집에서 왕이에요. 제일 뭐 하다 짜증도 잘 내고 조그만 게 막 싫다고 막 물리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 와도 싫어하고 심지어 가족이 옆에 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막 이런 성질을 있는데 다 온갖 성질 다 버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봐주는 게 없죠. 왕이요, 왕. 왕입니다. 좀 불편하면 무조건 왕왕 짖는 저희 집 왕 중에 왕입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거죠. 예, 예. 요즘 포메라이언의 키우는 맛이에요. 예, 그 다음 시루 믹스견이고요. 세 살입니다. 등 뒤에 하트 모양이 있었죠. 아기 때. 그게 매력 포인트였었는데 시루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근데 낯선 사람들한테 많이 시루야. 짖는 편인데 시루! 근데 확실히 시루가 얌전하다가 주변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조금 움직이니까 저렇게 짖네요. 가만 있어, 시루! 짖지 마! 옳지. 조이는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고요. 기다려. 엄마가 깎아줄게. 진짜 엄청 소심해요. 경계심도 엄청 심하고. 너무 많이 깎아, 좀만 줄게. 조이? 아니, 조이가 무서워서 못 오지? 조이야! 이리 와! 조이, 이리 와! 조이, 이리 와! 조이! 조이야! 쫄보네, 쫄보. 아이고, 어째 이렇게 겁들은 말아야 돼. 아휴, 참 망, 겁쟁이, 겁쟁이. 이리 와! 조이, 이리 와! 겁이 많아서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장난감 갖고 와. 가져와. 제가 굉장히 사람한테 착하다고 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요.